잠깐, 뭐 빼먹은 거 없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잊지 마세요. 이럴 때 우리 안에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선입관이나 편견, 조금 그와 연결된 긍정적이고 좋은 개념으로 설명 또는 기능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직관이 발동됩니다. 무엇이 어떤 상황인지를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알아보기 이전에라도 그것과 유사성을 가진 수많은 것들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단편적인 생각의 결론 또는 반응을 저절로 뛰어올리게 됩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외국 요즘도 많은데 요즘 워낙 재밌는 시리즈들이 많으니까 좀 덜하긴 한데 아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그 재밌는 홈비디오 시리즈들이 꽤 돼요. 뭐 퍼니 영상이라 해갖고 그 몰래 카메라 스타일로 막 이렇게 찍은 것들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제가 본것 중에 가장 웃기면서도 가장 기분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공감을 느꼈던 되게 이상하죠. 가장 재밌고 가장 기분이 들었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몰래 카메라 홈비디오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컨셉이 뭐냐면 그 카메라만 방송 방송국 사람들이 이렇게 크다란 복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몇 대씩도 아니 방송국 스텝의 팀들이 어떤 집을 뭐 처음에 찾아가요. 그다음에 나머진 다 숨어 있고 그 스텝들은 숨어 있고 주인공 하나만 가갖고 초인종을 띵동 띵동 이러고 눌러요. 응? 그다음에 옆에 벽에 가서 이렇게 탁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누군지 모르 누구세요? 이러면서 문을 열고 나올 거 아니에요. 문을 열고 나왔는데 컨셉이 뭐냐면 만약에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남자다. 남자다. 그러면 냅다 벽에 붙어 숨어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이 초인종 누른 사람이잖아요. 초인종 누르고 숨어 있던 사람이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왔는데 남자다. 그러면 바로 나타나고 냅다 발로 그 남자 거시기를 걷어차요. 빡! 걷어차고 열나게 도망가는 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심지어 아침 대바람에도 그 짓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바자마 입고서 일요일 날 같은데 띵동거려서 누구세요? 나갔더니 모르는 새끼가 어떤 모르는 양아치 같은 새끼가 보자마자 내 거시기를 발로 차더니 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으악! 하고 쓰러진 다음에 잠깐 1초 정도 쓰러졌다가 그 다음에 고통 뒤에 고통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보는 순간 진짜 그냥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서 그 새끼를 잡아갖고 막 폭력을 행사하려는 바로 그때 숨어있던 방송국 스태프들이 다 나타나서 축포를 터뜨리고 카메라를 잔뜩 들고 박수를 막 치면서 축하합니다. 방송에 출연하셨어요. 놀라셨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선물 같은 거 안기고 카메라 보고 손 흔들어 주세요. 막 이런 걸 시키는 거야. 근데 뭐가 너무 슬프고도 황당했냐면 사실 그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되게 아픈데 그걸 힘차게 발로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짜 이거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통증은 금방 가라앉지도 않아요. 엄청 오래 가요. 그런 통증 상태 그리고 분노가 여기까지 치밀은 상태에서 이 새끼를 잡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있어. 그리고 카메라를 비치고 방송이래. 그리고 축포를 터뜨리고 박수를 쳐. 손 흔들래. 손 흔들래. 그러니까 어떠냐면 표정이 이래.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너무 어처구니 없죠? 근데 그런 상황을 계속 한 번이 아니라 한 영상 안에 그 영상을 연속해서 여섯 일곱 개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분노가 치미는데 사회적인 압력의 프레스 늘상 방송은 이렇고 방송은 약간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그런 측면에서 당신이 너무 화내는 건 조금 아니지 않아? 라는 사회적 선입견 편견을 방송이란 하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압박을 가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치졸하고 졸렬하게 거기에 굴복되는지를 일명 조롱하는 비디오인 거예요. 사실은 이건 코미디 영상이 아니라, 봤지? 네 거를 처음 보는 너니 네 물건을 차고 약 올리면서 도망가는데 카메라만 디밀 때 네가 얼마나 본능적이고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아이 방송이었군요.
아이, 놀래라 이러면서 그거 얼렁뚱땅 넘어가는 병신 짓을 하는지, 그 병신 짓을 하는지 한번 봐라라고 정면으로 조롱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스 여섯 일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당하더라고요. 모르는 놈이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것만 해도 열받는데 거기서 내 거시기를 차고 도망가? 그래서 붙잡았는데 아 잤다고짜 설명도 없이 방송쌈이 나왔고 나를 화면에 비치면서 손을 흔들래 웃으면서 이런 상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